일단은 이제 은월님이 보내주신 미션이고요. 블룬스 5 미션이요. 맵은 고급 맵 이상 아무거나, 난이도는 노빵 9월 대재앙. 조건은 프리미엄 스토어, 그 다음에 비활성화, 원숭이 실험실 비활성화. 그러니까 프리미엄 스토어랑 원숭이 실험실 비활성화하고 고급 맵에서 노빵구로 깨면 되겠죠. 일단은 이제 프리미엄 스토어는 모두 이제 비활성화 여전히 돼있죠. 그리고 원숭이 실험실은 역시 다 비활성화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불 들어온 게 아무것도 없죠. 활성화 돼있으면 이렇게 불이 들어와야 돼요. 일단 비활성화 돼있고, 전문 빌딩은 오늘은 엔지니어 간만에 써봅시다. 간만에 엔지니어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새 게임. 네, 가트 원숭이는 봉인을 할게요, 이번 판은. 그 다음에 고급 난이도 전투 매듭이라는 맵을 오늘은 준비를 해왔고요. 이 맵이 이제 깨기 좀 힘들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프리미엄 스토어랑 원숭이 실험실 없이 노빵꾸로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빵꾸 플레이. 자, 이제 전투 매듭이라는 맵을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투 매듭이라는 맵은 이제 뭐 12시, 5시, 9시 방향에서 이제 뭐 할 수가 있죠. 일단은 엔지니어 한 마리를 이렇게 짓도록 하겠습니다. 엔지니어 한 마리를 지어주시고 이렇게 1라운드를 막아주시면 돼요. 이게 매듭을, 풍선이 매듭을 따라가는 맵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막으시면 됩니다. 아주 편하게, 편안하죠 지금. 그 엔지니어를 다른 데서 좀 지어봤는데, 이쪽 한 약간 한시 쪽에 위치한 자리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동체 시력을 이용해서 이 어지러운 맵에서 풍선이 지나가는지 잘 캐치를 해주셔야겠죠. 일단 감시총 업그레이드 해주시고 5라운드. 예, 첫 판에 바로 깨야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저 같은 고수는 미션이 와도 첫 판에 바로 깨는 걸 보여드리는 게 이제 제 목표죠. 제 임무이기도 하고. 첫 판에 바로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첫 판 시작했는데, 첫 판에 이렇게 엔지니어 원숭이, 갓지니어를 꺼낸 이상 이거는 깰 수밖에 없죠. 미션 도전 화이팅! 감사합니다. 일단은 8라운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9라운드도 스타트. 일단 갓지니어가 있으면은 감시총까지 업그레이드 해놨으니까 20라운드까지 안전하거든요. 이 한 마리로 20라운드까지는 최대한 많이 막아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1200원 모이면은 이렇게 방향 농장 짓고 이제 11라운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바나나 업그레이드 해주시고 12라운드 돌려주세요. 이거 바나나 대농장까지만 짓고 약간 블루치퍼를 하나 지으면서 게임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 되게 가뿐하게 막고 있죠. 아주 가뿐하게 너무 쉽게 막고 있네. 풍탄이라는 게임이 너무 쉽네요 진짜로. 그리고 1680원을 이제 모아서 바나나 대농장 지어주면 이제 돈 수급이 엄청나겠죠. 이번 라운드 깨면 1680원이 모일 것 같은데, 여기서 이번 라운드 끝나면은 이제 바나나 대농장 지어주시고 17라운드. 그다음 지금부터 이제 블루치퍼를 하나를 지어주도록 할게요. 블루치퍼 이제 돈 되는 대로 이렇게 한 마리 지어주시고, 타겟은 강한으로 설정을 한 상태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19라운드 끝났고 20라운드 돌려주시고, 20라운드 가뿐하게 끝났죠. 1200원이 또 모이면은 이렇게 바나나 농장 지어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더 많은 바나나, 그 다음에 22라운드 돌려주세요. 그 다음에 23라운드, 그 다음에 24라운드는 캐모가 나오는데 여기 9시 방향에서 나와요. 로드 스파이크를 막아주고 바나나 대농장을 짓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25라운드. 이제 여기서 닌자 원숭이를 한 마리를 지어줄건데, 닌자 원숭이는 그냥 칸 되는데 아무데나 지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업그레이드를 해줄게요. 일단 3, 2업까지만 업그레이드 한 상태에서 다시 바나나 농장을 짓도록 할게요. 3, 2업 더블 표창까지만 1020원을 모아서 더블샷. 그 다음에 28라운드 납풍선은 이제 엔지니어가 깨주니까 되게 가뿐하게 깰 수가 있죠. 그 다음에 1200원을 모아서 다시 바나나 농장, 그리고 더 많은 바나나 업그레이드 해주시고 30라운드 진행을 할게요. 그 다음에 31라운드, 그
아, 대농장 이제 3개 됐죠. 벌써 3개예요, 3개 벌써. 그 다음에 32라운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돈 된 대로 바나 농장 또 지어주시고, 납풍선이 나와도 걱정할 거 없죠. 우리의 갓진이와 납을 깨주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클리어. 그 다음에 33라운드는 이제 캐모풍선이 나오는데, 우리의 닌자 원숭이도 있죠. 현재 캐모풍선을 그렇게 잘 잡는다는 닌자 원숭이 한번 제가 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나 대농장 하나 더 지어주시고, 어디서 이제 돈을 좀 모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나 34라운드 가뿐하게 클리어하고 있죠. 그 다음에 가운데다 이제 마을을 짓고요. 이 타워들 마을에 이제 마을 이용해서 이제 더 싸게 지을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이제 35라운드 무지개 풍선이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이 정도 화력이면은 35라운드도 가뿐하게 깨겠죠. 이거 잘 봐주셔야 돼요. 그래도 놓치는 거 있나 없나. 놓치는 게 없네요. 어? 어 이거 깜짝이야. 풍선이 갑자기 이쪽으로 입구 쪽으로 가길래 어 이거 놓쳤나 싶었는데 다행히 막았네요. 그래서 36라운드 돌려주겠습니다. 36라운드는 이제 분홍색 풍선이 물량으로 새 웨이브가 나와요. 요걸 그냥 가뿐하게 막아주시면 되고, 풍선 지수 업그레이드를 하도록 할게요. 풍선 지수까지 업그레이드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의 타워는 이제 원숭이 실험실 없으신 분들은 거의 초반에 무적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 한 마리만 있어도 무적 단계라고 보시고 파밍을 좀 더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슬슬 마을을 한 개를 더 지어주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37라운드도 이렇게 가뿐하게 끝났고, 마을 옆에 이렇게 바나 농장 지어주겠습니다. 납풍선만 깨주면은 이 닌자 원숭이 다 잡아주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바나 대농장 지어주시고 39라운드 납풍선만 깨면 돼요. 제가 위험할 것 같다 싶으면은 로드 스펙을 좀 봐가지고, 근데 진짜 닌자 원숭이 혼자 다 막죠. 지금 4200킬에 4200킬 혼자. 무지개 풍선도 나와보지만 무지개 풍선도 이제 순삭이 되고 있죠. 지금 보시면은 엔지니어가 4600킬 1라운드부터 까는 거에 비해서 지금 닌자 원숭이가 5000킬 넘었네. 5000킬 진짜 역전했어요. 블루지퍼는 800킬 블루지퍼는 이제 킬을 많이 하려고 이제 까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40라운드 세라믹 풍선이 처음으로 등장을 하는데, 닌자 원숭이가 이 블루지퍼 앞에서는 되게 그냥 귀엽기만 하죠. 풍선들이 요런 식으로 대농장 하나 더 지어주고 41라운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41라운드랑 42라운드는 약간 보너스 스테이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나마 이제 42라운드는 이제 무지개 캐모 풍선이 나오는데, 캐모에 대한 대비를 좀 더 이제 잘 하시면은 되겠죠. 돈 되는 대로 이렇게 마을 3위업, 지금 마을 근처에서 지은 마을 근처에서 지은 이 농장 3위업 완성했죠.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이제 바나 농장이 하나당 2,500원 정도 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15,000원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한 요거까지 팔면은 한 12,500원이 나오니까 지금 팔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바나 연구시설이 딱 나오네요. 스타트 누르고 바나 연구시설, 그러면 이제 바나 상자가 13상자가 나와요. 그리고 세라믹 풍선이 나왔지만 가뿐하게 막죠. 네, 이제 마을 업그레이드 좀 해주도록 할게요. 마을 업그레이드를 일단은 2업 해준 게 좋겠죠. 다른 애들도 이제 캐모를 때릴 수 있게. 그리고 바나 대농장 하나만 더 짓고, 나 이제 지금부터 돈을 좀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돈 모아서 이제 모합이 좀 있어야 나와요. 46라운드에 모합이 나오는데 요놈을 업그레이드를 시켜야겠죠. 좀 5100원을 모아서 블루지퍼 왼쪽 업그레이드 좀 해줄게요. 이렇게 더 아주 넓은 깔때기 이제 모합도 빨아들여서 모합을 한 번에 터뜨리죠. 그리고 여유가 되시면은 이제 오른쪽 업그레이드도 해주시면 좋아요. 더 빠른 빨기랑 그 다음에 이제 더 넓은 사정거리가 생기거든요. 그럼 이제 46라운드 대비는 끝났고, 마을을 좀 더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닌자 원숭이 한 마리를 더 지을게요. 닌자 원숭이를 4위업 한 마리를 더 짓도록 할게요. 여기서부터 좀 세라믹 풍선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골치 아플 수가 있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홍산지수 두 마리로 이렇게 갈게요. 그러면 물량으로 아무리 나와도 잘 막죠. 지금 표창 막 나가는 게 막 표창이 다섯 개씩 나가거나 그러는데 굉장히 잘 막고 있죠. 그리고 48라운드 48라운드는 그나마 이제 물량으로 좀 많이 나오는데 다 잡을만 해요. 여기 이제 돈을 좀 많이 주는 라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간단하게 여기 안 들어가냐? 여긴 들어가는데 왜 저긴 안 들어가? 그리고 49라운드 좀 위험하거든요? 근데 아마 이제 닌자 원숭이 두 마리면은 막지 않을까 싶네요. 혹시 모르니까 좀 더 지을까? 닌자 원숭이? 아니 닌자 원숭이 이제 사치야. 여기서 이제 폭탄타워 폭탄타워 하나 지을까? 폭탄타워 한 마리 지어놓읍시다. 폭탄타워 한 마리 지어놓고 강한으로 설정을 하고 왼쪽 업그레이드 할게요. 왼쪽으로 업그레이드 쭉 해가지고 폭탄에게 네, 그 폭탄에 닿으면 이제 스턴 걸리게끔 만들어 볼게요. 근데 물량은 엄청 많이 나오죠 지금. 큰일 났어. 근데 딱 봐도 어지럽죠. 근데 닌자 원숭이가 잘 정리를 해주네요. 다행히도 가뿐하게. 오케이 지금 스턴 걸리는 거 보이시죠? 요런 식으로 이제 폭탄타워를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을이 또 이제 이렇게 다섯 개가 됐잖아요. 대농장이 다섯 개 됐으면은 이제 마을 주변에 있는 대농장을 업그레이드를 해주세요. 슬슬 이렇게. 그 다음에 51라운드 돌려주시고 여기도 이제 물량이 나왔는데 아무 걱정 없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팔아주시면은 이제 딱 바나나 연구시설이 나와요. 그러면 스타트 누르고 바나나 연구시설 업그레이드 할게요. 바나나 연구시설은 요 두 개를 이용해서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거리에 닿게 슈퍼원숭이? 슈퍼원숭이 지을까요? 여기는 헬기도 좋은데 그냥 슈퍼원숭이로 갈게요. 슈퍼원숭이를 제가 제일 좋아하기 때문에 슈퍼원숭이로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원까지는 안 지을 거고 요 마을은 이제 팔아도 되고 안 팔아도 됩니다. 일단은 17,800원을 모아서 이 썬갓 태양신타워를 짓도록 할게요. 태양신타워 나오면은 굉장히 쉽게 막기 때문에 태양신 그리고 슈퍼사정거리 에픽사정거리 업그레이드 해줘서 완전체 슈퍼원숭이 완전체의 썬갓을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이제 이렇게 슈퍼원숭이도 한 마리 썬갓 한 마리 또 만들어줄게요. 마을 범위에 맞춰서 그 다음에 58라운드 돌려주시고 지금부터는 그냥 이제 뭐 공장 두 개 완성됐으면은 깬 거랑 다름없어요. 깬 거랑 다름없기 때문에 가뿐하게 깨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17,800원 모았죠? 그 다음에 슈퍼 사정거리 그 다음에 에픽 사정거리 이렇게 업그레이드 해주면은 또 완전체 슈퍼원숭이 또 생겼죠. 그리고 이 마을도 2업까지 해줄게. 얘는 이제 캐모를 못 보기 때문에 2업까지 해줄게. 마을은 마을 주변에 또 이제 슈퍼원숭이 또 한 마리 지으면 이 슈퍼맨처럼 생긴 게 진짜 슈퍼맨이죠. 굉장히 잘 막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아무도 채팅을 안 치시네. 지금 몇 분 보고 계시냐면은 지금 여섯 분 보고 계시네요. 예. 채팅 안 치실만 하네요. 괜찮습니다. 채팅 없어도 괜찮습니다. 일단은 가볍게 이렇게 계속 막고 있죠. 그리고 65라운드 돌리도록 할게요. 일단 마을 상황에 맞춰서 마을 상황에 또 들어가죠. 그럼 슈퍼원숭이 한 마리를 더 지어보도록 합시다. 우리 연구시설 두 개가 있으니까 돈이 쫙쫙 모이죠 지금. 예, 조용히 감상하셔도 되고. 예, 다들 예, 점심도 먹었겠다 그냥 이제 막 어? 졸듯 안 졸듯 하면서 이제 감상을 하시는 거죠 다들 이제. 그리고 67라운드 돌려주시고 또 이제 17,800원을 모아서 선갓을 또 지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69라운드. 썬가 또 만들고 슈퍼사정을 에픽사정을 벌써 4마리나 완성이 됐죠. 지금 엄청나요 지금 효과가. 그 다음에 70라운드 돌려주시고 70라운드도 뭐 가뿐하게 캐모 풍선이 엄청 많이 나오는 라운드인데 이미 캐모 레이더, 캐모 레이더 스캐너 업그레이드를 다 해놨기 때문에 그냥 막아지죠. 그리고 마을 사거리에 또 닿는 곳이 또 여기가 닿네요. 그쵸. 여기다가 또 이제 원숭이 한 마리 또 지어봅시다. 우리 현재 이제 72라운드 거의 다 왔죠. 이제 후반 부분이라고 보셔도 되는데 17,820원 지금 채팅이 없으셔가지고 윤재님 혼자서 이제 막 점점점점 치고 계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정아 예 어 준영 준영조 조윤영 조준영씨인가? 예 조하 조하라고 할게요 저는. 조하 예 레시라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레하 약간 이렇게 말해보면 좀 신세대 같나? 조하, 레하, 황하 약간 좀 젊어 보이게끔 이제 75라운드 돌려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76라운드 여기는 이제 세레쿵선이 방금 엄청 물량으로 나왔는데 놓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놓치신 분들 많죠 지금. 그리고 77라운드 방금 뭐냐뇨? 방금 뭐 있었나요? 방금 뭐 있었는지를 모르겠네 제가. 일단은 MOAB가 나와도 이렇게 슈퍼원숭이가 이렇게 잘 막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잘 막어요. 엄청나죠 지금 화력이. 그리고 마을을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해봅시다 우리. 오른쪽 업그레이드 해서 이거 군대 소집까지 업그레이드 할게요 그냥. 예, 추현우님 어서오세요. 추하 예, 유튜브 잘 보고 있다니까 감사합니다. 예, 지금 은월리 미션 깨고 있으니까 예. 예, 지금 큰일났어요. 녹화를 안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이건 녹화본을 따로 떠야겠네요. 이거 나중에 유튜브에 나오면은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예, 관리자 제가 너무 막준 것 같아가지고 관리자 다 뺐어요. 관리자 진짜 다 뺐어요. 저한테 엄청 진짜 막 생명의 은인급 되지 않는 사람들은 다 뺐어요. 저의 생명의 은인 그런 분들한테만 일단 드렸어요. 한 3명 있나 이제? 관리자 되게 많이 줘가지고 운영자를. 그래서 너무 남발한 것 같아가지고 황윤재 땡땡땡땡 영어요? 에? 무슨 말씀이시죠? 황윤재 땡땡땡땡 영어요? X세대 같은. 야, 저 X를 보면은 약간 지읒 같은데 지읒? 지읒세대 같은 크흠. 하다소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하하 일단 게임 이름은 블루스 타워 디펜스입니다. 블루스 타워 디펜스 5 풍타지죠. 풍타지 한글로 하면 풍선 타워 디펜스 5. 이거는 이제 은얼림 미션 블루스 5 미션이요. 맵은 공급 맵 이상 아무거나 그리고 이제 난이도는 노빵구로 깨고 조건은 이제 프리미엄 스토어나 이제 프리미엄 스토어랑 원숭이 시험시 비활성화 하고 그냥 공급 맵 깨시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81라운드 지금부터 좀 빡세죠. 게임이 좀 빡세네요. 일단은 요거 군대 소집 해가지고 이제 공속을 빠르게 해가지고 좀 더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아 이거 85라운드 못 깰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쓸모없는 타워들은 슬슬 팔아주고 이렇게 블룬치퍼를 짓고 싶어. 블룬치퍼가 되게 뚱뚱하네? 여기 안 들어간다. 잘 찾아보자. 어딘가 들어갔어요? 여기다. 오케이 강화를 해주고 4이어 얘도 강한으로 해주고 4이어 85라운드까지 있습니다. 85라운드 블루치퍼는 5마리만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85라운드를 대비해서 5마리만 만들면은 굉장히 쉽게 깰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83라운드 돌려주시고 아 아까 나왔어요 채팅에? 제가 잘 모르겠네요. 일단은 83라운드도 가뿐하게 깰버렸죠. 그 다음에 이제 84라운드부터 진짜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농장을 팔고 슈퍼원숭이 저는 슈퍼원숭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슈퍼원숭이를 짓도록 할게요.
얘는 다 업그레이드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될 수 있는 데까지 업그레이드 하고 여기서 이제 오른쪽 길로 빠질게요. 이 로보캅 로보 원숭이 이렇게 2, 3어. 진짜 타워 설치할 때마다 작은 공간에 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미칠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로 이게 막 이 게임을 하잖아요. 병이 걸려요. 병. 무슨 병 걸리냐면은 막 요렇게 막 나 예를 들어서 막 원숭이를 이렇게 지었어. 그럼 바로 옆에다 이렇게 짓고 싶어. 약간 이렇게 삐뚤게 지으면은 이렇게 막 팔고 다시 짓고 싶고 이렇게 딱 옆에 맞춰서 이렇게 막 요렇게 짓고 싶은 이런 병도 생기고 그냥 되게 깔끔하게 막 예를 들어서 원숭이가 이렇게 있어. 요 안에 꼭 짓고 싶어. 근데 막 되게 이렇게 빨간색으로 안 들어가잖아요. 꼭 어떻게든 해가지고 이렇게 공간을 찾아서 이렇게 딱 짓게 돼요. 약간 요런 병이 생기는 게임이에요. 아셨죠? 로봇숭. 그쵸, 로봇숭. 쉬움 단계에서 한번 죽을 때까지 가주세요. 가장 쉬운 맵 해도 돼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오래 걸리는 미션은 안 할게요. 제가 이제 최고로 많이 가본 거는 700라운드. 700라운드도 그냥 진짜로 그냥 지겨워서 껐어요. 지겨워서 막 저격수도 설치하고 막 구름치퍼도 엄청 설치하고 신전으로 다 도배하면 700라운드 갑니다. 뭐 1000라운드도 갈 수 있고 솔직히 말하면은 뭐 몇 라운드까지는 갈 줄 몰라도 그 좀그 이상 좀그 등급 이상의 풍선이 나오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 다 깰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공간을 조금이라도 아끼겠다는 강박증이 생기죠. 일단 85라운드 대망의 85라운드 요 세팅으로 아마 깰 수 있겠죠? 구름치퍼도 5대가 있겠다. 로봇숭클 보고 싶다. 로봇숭클은 또 뭐예요? 요건가? 요거 말씀하시는 건가? 마지막 업그레이드? 일단은 좀그가 이제 파괴되면은 요 이제 MIT 군대 소집 맞나? 예, 요거를 이제 썼죠. 이제 스킬 썼어요. 공속이 엄청 빨라지고 BFB랑 이렇게 모압이 녹아버리죠. 자, 이걸로 이제 은얼님의 이제 원숭이 실험실하고 프리미엄 스토어 비활성화한 고급맵 이상 아무거나 깨기 요 미션을 이제 성공했죠. 그쵸? 여기서 이제 녹화를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